안녕하십니까. 롯데닷컴의 김진우 팀장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 사전 리허설을 갔다 했는데요. 어제 느꼈던 거랑 또 현장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긴장하지 않고 잘 발표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잘 호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롯데닷컴에서 상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나이키의 AWS 전환 과정입니다. 막강한 브랜드 파워로 실제 신규 상품이 런칭이 되게 되면은 거의 한 5분 새에 평상시 트래픽의 한 20배, 30배를 갖다 들어오는 이 나이키 트래픽을 어떻게 AWS를 갖다 활용해서 서비스를 갖다가 처리했는지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본 발표에서는 롯데닷컴과 롯데닷컴에서 운영하고 있는 렉스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배경에서 AWS를 도입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갖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롯데닷컴이 클라우드에서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와, 그리고 클라우드 이전 과정에서 저희가 겪었던 그런 느낌들, 그런 부분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닷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닷컴은 1996년도에 국내 최초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갖다 시작한 기업이고요. 총 거래액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8조입니다. 20년 넘게 상거래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쇼핑몰을 구축하는 IT 기술뿐만 아니고 물류, CS, 제휴, 광고, 마케팅 등 여러 상거래 전반에 걸친 모든 역량들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롯데그룹의 쇼핑몰 허브로서의 역할을 갖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엘롯데, 롯데인터넷 면세점, 롯데 슈퍼 등 그룹 대표 사이트들을 구축 운영하고 있고요. 실은 다 비슷한 서비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업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뒤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수행하면서 차곡차곡 저희들의 역량을 쌓아왔고, 이 역량을 바탕으로 실제 롯데 그룹 내 외에도 다른 제조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렉스라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브랜드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유니클로, 무지, 나이키, 노스페이스, 영원, 콜롬비아 등이 지금 현재 롯데닷컴의 렉스 서비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 사이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렉스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렉스는 롯데닷컴 e-commerce 커스터마이징 서비스의 약자로 2009년도에 저희가 런칭한 상거래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매력적인 상품만 있으면 독자적인 온라인 스토어를 바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가 모토인데요. 실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역량 이외에 온라인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다 본인이 소싱하지 않으셔도 롯데닷컴의 렉스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온라인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롯데닷컴에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스토어 구축 운영, 물류, CS, 제휴, 광고, 마케팅, 법규 대응 등의 복잡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롯데닷컴의 노하우와 아까 보셨던 그런 글로벌 브랜드들의 수준 높은 그런 요구사항을 플랫폼에 반영을 한 결과 유니클로, 무지, 나이키, 노스페이스, 콜롬비아, 영원 등 국내 및 글로벌 유명 브랜드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갖다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온라인 서비스는 렉스의 대표 사이트 중에 하나인 나이키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과정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갖다 겪었는지 간단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나이키에서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들을 강화하면서 좋은 상품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판매를 갖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에 보유했던 그런 자원으로 원활하게 서비스가 돼서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입소문이 나고 그리고 좋은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출시되다 보니까 트래픽이 점점점 늘어서 어느 시점부터는 상품 런칭할 때마다 사이트가 먹통이 되고 지원 페이지가 뜨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페이지가 뭐 일시적인 트래픽 증가로 접속이 원활치 않습니다 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되게 가슴 아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상시 보통 이런 이벤트를 갖다 하는 경우들을 저희도 그동안 많이 했죠. 그리고 갑자기 트래픽이 급증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큰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감사제 행사를 갖다가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두 번 행사를 갖다 하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은 평소 트래픽에 한 20배, 30배씩 트래픽이 뜹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제 밑에 있는 사이클을 돌게 되겠는데요. 현재 있는 시스템을 갖다 경량화하고 현 시스템에서 대체 얼마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재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서 예상하는 매출을 계획을 해보고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트래픽을 예상을 해서 시스템을 증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트래픽을 갖다가 처리하는 기본 루틴이 되는데요. 나이키의 경우에는 좀 이때와는 좀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벤트가 뭐 1, 2주 짧게는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이때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갖다가 다 사용하는 그런 류의 트래픽들이 발생을 해서 장시간 이런 지연 페이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경험을 갖다가 가지고 그러면은 시스템 증설해야지 하면서 시스템을 투입해보고 또 투입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끝점을 알아야지 얼만큼을 갖다 넣을 수 있는 걸 아는데 당시 저희가 볼 때는 대체 어디가 끝인지를 갖다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됐습니다. 저희가 당시 나이키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지속적인 투자를 갖다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갖다 했고요. 가장 크게 어려웠던 부분들은 평상시 대비 두 배가 들어올지 세 배가 들어올지 뭐 열 배가 들어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갖다 해야 됐고 그 예측한 부분을 뭔가 키우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시간들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발생을 갖다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갖다 해봤더니요 불과 1, 2주 내에 들어오는 트래픽이 뭐 적게는 20배 그리고 많게 보면은 평상시 대비 막 40배까지 뭐 40배가 계속 유지되진 않겠지만은 초기 한 1, 2분에는 40배, 30배 이런 트래픽들이 막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토요일마다 나이키 쪽에서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토요일마다 이제 그 상황을 갖다 대비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들이 거의 일상화된 상황이었고요. 이런 계기로 이벤트 시스템 나이키의 시스템을 AWS로 이관하는 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요약하면 당시 이슈는 대규모 이벤트를 수용하지 못해서 서비스 신뢰도가 하락하고 매출 손실이 발생하게 됐고요.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투자하겠지만은 알 수 없는 그 한계점 때문에 계속적인 시스템 투자와 증설을 갖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그 평상시 대비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기획을 갖다 할 때 대체 어느 정도의 트래픽을 갖다 받아야 될지 평상시 대비 한 40배는 받아줘야 돼 라는 상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조가 이렇게 뭔가 대규모 이벤트를 짧은 시간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구조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AWS를 갖다 도입하면서 저희가 기대를 갖다 했던 것들인데요. 빠르게 시스템을 갖다 좀 증설을 갖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규모 트래픽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갖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안정적으로 받는 것도 좋은데 실제 이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플랫폼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분산 아키텍처를 갖다 이번에 꼭 적용을 하자. 그리고 DB 분리하고 오픈소스 활용하면서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일정인데요. 당시에 처음으로 지금 나이키 AWS를 갖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검증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간의 POC를 갖다 진행을 했고요.
4개월 동안 실제 우리가 검증한 그런 컨셉들이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구현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2015년 12월에 서비스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한국 리전이 오픈하기 전 상황이어서 일본에다가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요. 한국 리전 오픈 이후에는 2016년 4월에는 한국으로 다시 시스템을 옮기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전 POC에서 실은 저희 쪽에서 많은 검증을 갖다 했습니다. 목표하는 시스템 컨셉이 실제 제대로 동작하는지, AWS에서 막 유연하게 막 늘어난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되는지, 이럴 때 모니터링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웹하우스 시스템들은 신규로 교체를 갖다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동작하는지, 뭐 장애됐을 때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하나하나 잘 짚어가면서 검증을 갖다 했는데요. 목표대로 모든 것들이 잘 체크리스트를 통과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일본 이전에서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도 이슈에 대한 것들이 걱정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 쪽에서 이제 실제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다이나믹 컨텐츠에 대한 캐싱들을 갖다 굉장히 강화한 처리를 갖다 하면서 속도 부분도 목표하는 수준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후에는 아까 얘기 드린 듯이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일본에 있는 시스템들을 갖다 거의 다운타임 없이 한국으로 옮기는 작업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아키텍처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몇몇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그다지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IDC 연동을 위해서 VPN을 갖다가 연동을 했고요. 유연한 시스템의 확장과 축소를 갖다 위해서 EC2, ELB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AWS 내에서의 신속한 데이터 처리를 갖다 해서 그 RDS를 갖다가 채용을 갖다 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배포를 위해서 클라우드 와치라든가 코드 디플로이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키텍처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AWS 영역에 있는 부분하고 닷컴 IDC에 있는 영역하고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시점에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저희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대규모 트래픽을 받는 부분을 우리는 AWS를 갖다가 선택을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좋겠는데 IDC 쪽까지 대규모 변화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에 있는 변화를 갖다가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서 IDC 쪽 변화는 최소한도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그 전시단, 앞단 전시단에 투자했던 시스템들은 다시 주문 결제단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주문 결제단의 캐파를 갖다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서비스를 갖다 오픈한 2015년 12월에는 그 국내 그 리전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슈로 실제 그 전체를 갖다 올릴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데이터 분리는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AWS와 IDC를 갖다 연결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통해서 저희는 기존에 발생했던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도입 효과인데요. 뭐 일반적인 사항들이죠. 이 프로젝트 결과로 우리가 주말마다 이벤트하고 모니터링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다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구매를 갖다 하려면 못해도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지금은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고요. 이벤트 후에는 모두 반납해가지고 실제 운영적인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시스템 유연성 관련해서 대량 트래픽의 안정적인 대응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그 1분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래픽을 갖다 계산을 해봤더니 약 3만 PV 정도를 갖다 처리를 갖다 했습니다. 이 3만 PV가 어느 정도인지 약간 감이 없으실 텐데 분의 3만인데요. 조 단위 매출을 갖다 하고 있는 롯데닷컴도 실질적으로 분의 3만 PV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쪽 사이트는 1분에 그 정도를 발생하니까 진짜 파괴력은 엄청났던 거죠. 마지막으로 운영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저희가 2016년 기준으로 이제 1년을 갖다가 지내고 나니까 평가를 갖다 할 수 있었는데
2010년 기준으로 기존에 IDC에 투자했던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살면서 IDC에 실제 투자하는 것들을 갖다 계산을 갖다 해보고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비용들을 갖다 계산해봤더니 연에 약 4.6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도입하면서 발생한 이슈 사항들이 있는데요. 실제 그 뭔가 심각하고 크리티컬했던 이슈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가 보통 IDC는 단독으로 운영을 하지요. 지금 근데 아까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IDC와 AWS를 갖다 듀얼로 운영을 하고 둘 간의 데이터에 대한 연동들이 굉장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고려를 갖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기존에 이런 형태의 데이터 전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버그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AWS랑 IDC 간의 VPN 연동이 중간에 막 끊어졌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그 IDC에는 저희 VPN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좋은 장비여서 CPU가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CPU 여러 개가 병렬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패킷들 순서가 도착지 가서 약간 바뀌는 현상들이 있어서 AWS에서 보고는 이건 잘못된 패킷이라고 해서 단절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장비를 교체를 갖다 했고요. 두 번째로 AWS에서 저희 F5 장비가 있었는데 일부 버그가 있어서 지금 전보 프레임 패킷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이슈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패치를 갖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패치하고 일부 설정을 변경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뭔가 이슈가 있었던 내용들은 아니고 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던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AWS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서 발생했던 이슈들입니다. 두 가지 정도 얘기가 있는데요. 그 실제 운영자들도 AWS라는 시스템 자체가 좀 약간 낯설다 보니까 평상시에 하고 있던 활동들이 있는데 체크리스트 통해서 뭐 점검하고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당황스러워서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두 번째 활용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리전에서 한국 리전으로 이동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이슈 사항은 아니었고 아까 클라우드 장점을 활용을 했다 그랬는데 일본에 있는 리전이 있는 걸 그대로 똑같이 한국에다 똑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메인 데이터에는 기존에 저희 IDC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전 이슈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데이터를 갖다 계속 동교해 주는 상황에서 DNS에서 일본에 있던 걸 갖다 한국으로 옮겨버리니까 서비스 다운 없이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 기존 같으면은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갖다 일본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 걷어들이는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 뭐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는 그냥 제거만 해버리면 되니까 간단하게 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기술 적용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다른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유를 갖다 했던 사례인데요. 저희가 AWS의 DMS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DM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DB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AWS 내에서 이렇게 동기화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그래 뭔가 DB 확장이라는 작업들을 얘를 통해서 좀 넓혀보는 작업들을 갖다 좀 해보자라고 해서 테스트를 갖다 했는데요. 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가 에로비 타입이 있었는데 이 에로비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당시까지는 이제 연동이 불가해서 안타깝게 적용을 못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적용이 될 거고요. 이 기술도 저희 쪽에서 DB 복제라든가 확장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뭐 서드 파티 모니터링 솔루션에서 IDC 쪽하고 클라우드 워치 쪽 연동을 해가지고 통합 모니터링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클라우드 여정입니다. 뭐 지금 저희가 2015년 12월에 나이키를 갖다 이전을 했고요. 작년에는 같은 형태로 해서 유니클로를 이전했습니다. 물론 처음 했을 때보다 좀 더 세련되게 했고 좀 더 많은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발전시켜서 이전을 갖다 했죠. 그리고 지금은 다음 달이죠. 다음 달까지 저희 개발 테스트 서버와 일부 솔루션 서버들을 IDC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준비했던 롯데 면세점을 갖다가 AWS에서 오픈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닷컴도 뭐 MSA 아키텍처로 클라우드로 넘긴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닷컴의 전략은 클라우드 퍼스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왜
클라우드로 넘기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효율성을 가져가면 안 되지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내부 투자를 할 것이냐 클라우드 투자를 갖다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중요한 두 가지 컨셉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교육이 나오는데요. 2015년도에 AWS랑 컨택을 갖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후로 계속 질문을 갖다 했는데 뭐냐면은 엔터프라이즈 사이트를 클라우드로 옮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기대했던 답은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이런 컨설팅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면 됩니다라는 딱 부러지는 얘기를 좀 기대를 갖다 했습니다. 근데 돌아왔던 답은 작은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요, 교육을 받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계속 하고 뭐 이런 거 계속 공유하고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해서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구나.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 뭔가 제대로 된 틀을 갖다가 프레임을 갖다 제시를 갖다 해줬으면은 좀 더 고마웠을 텐데. 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제가 이 얘기를 갖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데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 2015년부터 프로젝트를 갖다 하면서 계속 병행을 했던 것들이 AWS와 AWS 협력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갖다 받는 작업들을 갖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다들 이거 왜 쓰나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능은 우리 서비스에 적용하면 되게 좋겠는데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오고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라는 그런 자신감도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뭐 초기에 이런 거를 목표로 했던 교육들은 아니었는데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나오게 됐고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떠오르게 했고 또 우리 안에 있던 실은 대규모 사이트를 갖다 운영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갖다 주는 게 굉장히 리스크인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더 분산시키면서 할 수 있는 자신감하고 도전 정신을 좀 깨워주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공유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공 사례, 진행 과정의 공유,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 내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를 갖다 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 그 AWS 서비스를 갖다 전환한 데는 저희 플랫폼 서비스에 그 중에서도 나이키 유니클로 확장되고 있지만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요. 매주에 한 번씩 ICT 팀장님들이 모여서 각각의 프로젝트의 이슈들하고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보자라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은 실제 뭐 예를 들어서 렉스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쪽하고 저기 면세점 서비스 하는 쪽하고 둘이서 비교를 하다 그러면은 이 격차가 너무 나서 한 사람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못하고 한쪽은 굉장한 자신감으로 나 우리 이것도 해볼래 라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회의를 통해서 실제 해보지는 않았겠지만은 클라우드를 넘어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컨셉을 갖다 제대로 잡게 됐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다음에 넘어간다면은 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크기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공 경험은 모두에게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요. 특정 팀 말고 회사 전사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간단히 저희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몇 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는요. 클라우드로 이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IDC 서버를 갖다가 클라우드로 옮긴다 이런 컨셉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굉장히 집중을 했죠. 서비스를 갖다 막 나눠보고 얘를 갖다 옮기니까 얘는 비용 효율적이고 얘는 안 나오고 막 있는 거 기준으로 뭔가 변화 없이 넘기는 고민들을 갖다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런 컨셉보다는 뭔가 클라우드가 뭔가 다 해결해주고 비용 싸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구나.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다양한 기술을 쉽게 적용하고 교체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쉽게 채용도 하고 제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갖다 제공을 갖다 해주고 실제 그걸 만들고 구축하고 운영해 주는 것들은 다 우리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의 교육이라든가 뭔가 공유라든가 이런 컨셉들이 되게 중요하게 활용되는 컨셉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과정이 생각보다 뭐 프로젝트도 하고 리스크도 있고 막 그런 과정들인데요. 이 이전 과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서비스 자체 경쟁력을 갖다 키워가는 부분들입니다. 기존에 똑같은 시스템을 이렇게 늘려가는 부분에서 이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갖다 채용하기도 하고 발전시키기도 하고 분리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리스크만으로 있을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그런 역량들이 강화가 되고 팀원들의 도전 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그 결과적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갖다가 한 번에 뭐 요즘 얘기하는 MSA나 SOA나 뭐 이런 부분으로 확 바꿀 수는 없겠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좀 더 혁신적으로 보다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운영이라는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하고 심각한 일들이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키워야 할 근본적인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인데요. 변화, 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클라우드의 세계로 한 발 성큼 디뎌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